자, 오늘 7월 9일 화요일인데요. H앱의 경우엔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이어지며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위치를 준비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앞으로 H앱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이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땡땡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H앱의 경우엔 앞으로 입박스권 상단 구간인 10만원 구간, 이 심리적인 라운드 픽의 자리만 견고하게 돌파해주면 전고점을 노릴 수 있는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심리적인 라운드 픽의 자리가 뭐겠어요? 돌파하는 위치에서의 저항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라운드 픽의 자리의 저항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해줘야지 전고점을 노릴 수 있는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 라운드 픽의 자리가 뭐겠어요? 호가청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예요. H앱의 경우엔 지금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1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이때부터는 250원 단위로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었어요. 10만 원에서 이제는 20만 원 단위로 라운드픽의 자리가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는 이 10만 원 구간이 어떤 자리예요? 심리적인 라운드픽의 자리이다. 우리 시장에서 이 라운드픽의 자리는 시세가 과하게 올라가는 위치에선 저항 역할을 하며 시세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지만,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위치에선 지지 역할을 하며 반등 흐름을 연출시킵니다. 그래서 H앱의 지난 낙폭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어디에서 지지 흐름을 보이며 반등 흐름이 나왔죠? 5만원 구간. 지난 라운드픽의 자리였던 이 5만원 구간에서 지지 흐름을 보이며 현 위치까지의 반등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이 라운드픽의 자리는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이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권 하단 구간과 박스권 상단 구간에 라운드픽의 자리를 선으로 그어드렸는데, 앞으로 이 10만원 구간, 심리적인 라운드픽의 자리를 돌파하는 위치에서의 단계적인 저항 흐름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인 즉슨, 이렇게 일직선의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 흐름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두셔야지, 1라운드픽의 자리에서의 단기적인 조정 흐름에 대비를 해 두셔야지 앞으로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질 수 있다.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10만 원의 라운드픽의 자리는 지난 고점에 몰려 있는 악성 매물들이 가장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 고점에 몰려 있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단계적인 낙폭 흐름 또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최근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현 10만 원 부근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포착된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매도 물량은 어디에서 나온 거겠어요? 지난 4월 말에 FDA 승인에 실패되면서 점 하한가 3번이 나왔을 때, 이때 고점에서 매도를 못했던 물량들, 지난 4월 말에 물려서 현 위치까지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했던 분들은 이번 반등 흐름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손실을 보고 있었던 물량을 정리하는 겁니다. 지난 고가에 물렸던 평단가 근처까지 시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손실을 크게 보고 있던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 악성 매물들의 투매 흐름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매물대가 가장 많은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만원 구간, 이 심리적인 라운드픽의 자리에 저항 구간 또한 돌파하고 있는 추세라 앞으로의 눌림목 자리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앞으로 단기적인 눌림목이 확대될 경우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가량의 단기적인 눌림목이 날수 있는데, 지난 저점 위치에서 매집을 견고하게 끝내두신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추세의 하단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눌림목 이후에 FDA 재신청 일정이 잡히며 추가적인 상승 임펄스가 나왔을 땐, 이때는 전고점 부근의 악성 매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를 체크하면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된다. 앞으로 H앱의 매도가를 잡을 땐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며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두 번째로 FDA 승인 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승인이 될 경우엔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해 추가적인 돌파 위치를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 지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 실패가 될 경우엔 시장가로 손절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이세 가지의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앞으로 H앱의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된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은 FDA 승인 결과 발표 전에 다시 한번 승인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할 때 무조건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은 매도를 진행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되고 잔량 비중은 FDA 승인 결과 발표 여부에 따라 실시간으로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도가를 잡을 때 정확한 매도 전략을 확실하게 가져가야지 앞으로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기지 않고 HAB이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감칠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 현 위치에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어도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앞으로 HAB의 돌파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HAB의 경우 지난 4월 말에 마지막 반등 흐름을 앞에 두고 제가 이때도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FDA 승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으니 최근 반등 흐름이 다시 나왔다고 방심하지 말고 이제는 전량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앞으로의 폭락 흐름을 피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2개월 전에 마지막 반등 흐름을 앞에 두고 신고가 부근에서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태까지 HAB이 다른 양아치 유튜버들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신고가 흐름 계속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을 때저 혼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무조건 폭락 흐름 나올 수밖에 없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욕을 처먹어가면서까지 HAB 무조건 매도하라고 여태까지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시장이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가오는 5월 16일 FDA 승인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 이제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어서, 고점에서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드리면서 최고가 바로 아래 자리에서 매도 단가까지 잡아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욕을 처먹어가면서까지 HF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맞춰드렸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서 또제 실력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또 고집 부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고집 부리지 말고 제말잘 들으세요. 앞으로 HAB 다가오는 4월 말까지 FD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정말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올 겁니다. 원래는 쌍고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강하게 폭락하고 있음에 따라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가 수급을 이끌지 못하고 전고점 아래 자리인 이 10만원 심리적인 런픽의 자리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나오는 폭락 흐름의 경우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자마자 정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정말 제 말대로 지난 마이너스 70%의 폭락 흐름, 상승 초기 자리까지의 폭락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이때도 여러분들이 방심해서 지난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았듯이 이번 반등 위치에서도 앞으로 발생할 저항 구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추가적인 돌파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 지금 당장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67을 웹번호로 숫자 1번 혹은 HAB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어떻게 하면 돼요? HAB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HAB 제가 지난 4월 30일 마지막 반등 위치의 최고가 위치 11만 5천 원 바로 아래 자리인 11만 원 이상에서 이렇게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들였던 것처럼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앞으로 HAB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전부 무료로 잡아드릴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을 안 챙기고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을 못 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여러분들이 문자 하나 보냈으면 지난 폭락 흐름 분명히 피해갈 수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난 고가에 크게 물려 있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야 되는지 감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HAB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을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윗번호로 숫자 1번 혹은 HAB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HAB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때 다시 한번 FD 승인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결과 발표 여부에 따라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앞으로의 고점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HAB
마지막 돌파 흐름 나오고 흐름 다시 한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HFL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번호로 숫자 1번 혹은 HFL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의 매도가 확실하게 모두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당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당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 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당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 번호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